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굳은 약속이라고 해서 항상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라고 해서 영원하리란 법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면 그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냐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한가롭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됩니다. 약속을 어겼거나 사랑을 배신한 상대를 탓하고 상대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익히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준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자신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사업을 위한 결합이든 결혼이든 모든 관계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한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의 토대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있죠. 문제는 둘 사이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깨졌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심, 서로를 향하는 불신의 시선, 상대의 마음을 후비는 날카로운 말들, 거친 행동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어색하게 봉합해보지만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고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안은 지속됩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사업을 위한 결합이든 결혼이든 불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너무 자주 일어나면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붙잡고만 있을 가치가 있는 관계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 사이에 사랑도 존중도 없어서 이젠 신뢰조차 남아있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놓아준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은 해로운 관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라. 해로운 관계에서 풀려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희망, 아니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감정은 점점 더 너덜너덜해질 뿐이죠. 이미 해볼 만큼 해봤고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더 할 게 있다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상대가 있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자,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하자, 뭐 이러는 것처럼 혼자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는 변할 의지도 없고 왜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이 이럴 지경인데 기다려주고 시간을 좀 더 준다 한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끝을 맺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자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하는 거죠.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그 상대의 민낯을 정확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두 번째, 헤어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확신을 가져라. 배우자가, 애인이 또는 사업 파트너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심도 하나 보이지 않는데도 그 해로운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주위에 물어만 봅니다. 뭘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어볼 지경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자꾸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친구, 형제자매는 물론 저와 같은 유튜버에까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다른 답변을 주면 또 네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유 참네. 묻지나 말던지. 계속 이러고 당하면서 사는 거와 믿지 못할 그 사람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중 내 인생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에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일지 생각해보고 마음의 결심이 섰다면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 이젠 그만 물어보고요.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세 번째, 자신을 돌보자. 이젠 신뢰가 바닥난 관계라 할지라도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가 있는 만큼 상심도 크고 배반감도 못지않게 클 것이고 그동안 많이 지쳤을 게 분명합니다. 자존감도 많이 깎여 나갔겠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맺었던 관계를 놓아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죠. 상처도 크고요. 이별 뒤에 찾아올 수도 있는 상실감이나 자책감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부터 다독여줘야 할 일입니다. 필요하면 심리 상담가를 만나는 것도 주저해선 안 됩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네 번째, 건강한 관계에 관심을 집중해라.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오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질구질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희생자 코스프레도 그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만 몰입하고 진을 빼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들 혹은 부모, 형제, 남매, 자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불화가 있었다면 그 불화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는 본인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 어렸을 적 겪었던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적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도 다독여주고 잘못한 점, 미안했던 것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도 하시면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다섯 번째, 인생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놔둬라.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무겁게 혹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무게에 자신을 짓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기한이 다 됐고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했으니 서로 놓아주는 것이 순리겠다. 세상 순리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놔주기로 결정했다면 상대를 비난할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서로 또 마주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해가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움은 기대라도 남아있을 때 하는 거죠. 신뢰가 바닥났고 그래서 기한이 다 된 관계 속에서 다투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여섯 번째, 사과할 거라 기대하지 마라. 마치 TV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쿨한 이별은 없습니다. 뭐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내요? 그런 거 없죠. 어쩌면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으로 가서 진흙탕 개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 이별의 진짜 모습입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겠다. 이런 헛된 바람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사람이면 관계가 이 지경이 되게나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괜한 기대, 헛된 바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허탈감을 느끼면서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사람을 잘 놓아주는 방법 마지막 일곱 번째, 앙심을 품지 마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앙심도 복수심도 다 내려놓아야 자신에게 좋습니다. 상대를 용서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무가치한 사람이었고 해로운 관계였으니 하루빨리 싹 잊어버리고 치유하면서 새 생활 계획하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 상대가 어떻게 지내나 감시하듯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니 상대의 인생이 막 대책 없이 망가지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망가지다 못해 자신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 빌면서 다시 합치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좀 도와다오, 뭐 이렇게 하소연하길 바라는 모양입니다만 그럴 일은 예전 얘기 없으니까 관심 끊고 그냥 새 생활에 몰두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한번 잘 살아보시라고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언제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위축될 필요 없어요. 발전적 해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이 좋으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 발전적 해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이 좋기 위해서는 차분하고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남아있지 않은 그 해로운 관계 속에서 지금 마음고생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